네, 저는 슈뚱으로 참가하게 된 잘나갈 예정인 정진주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락토플이에요.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도 속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계란과 스테비아를 넣고 휘핑하다가 이게 귀리가루. 이제 밀가루 대신에 귀리가루를 넣고 케이크 시트를 만들어요. 다른 가루들로 아주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이제 시행착오 끝에 가장 낫다고 생각되는 가루를 골라내었는데 그게 바로 귀리가루고요. 밀가루와 성분은 다른데 비해서 식감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케이크다 보니까 제가 세로로 시트가 세워져 있는 방식을 고안하게 되었는데 그 시트를 돌돌돌 말 거예요. 말게 되면은 겹겹이 쌓는 것보다 안에 속재료를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단 쌓으면은 겨우 두 겹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돌돌돌 말면은 안에 재료가 훨씬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적어도 10분은 있어야 돼요. 붙어야 아이싱을 하고 나중에 썰었을 때 모양이 안 망가져요. 10분 동안 더 있는 동안 지금 크림을 만들 거예요. 다 됐습니다.